15강의 2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사랑의 구성요소와 관계형. 내용 요약 1번. 사랑의 구성요소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문화에 의하거나 전체적으로 사랑에 관한 시의 등의 출처에서 들린 거라 볼수 있다. 2번. 그러나 관점이 다르다. 관계나 용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 한번.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가족이 우선이고, 개인주의 문화인 동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는 가족보다 친구나 연인 관계가 우선시 된다. 어법 가볼게요. 명사절.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온 문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We can presume that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정하다는 당연히 뭐를 추정하다지, 그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접속사, 대딕이 나온 거지. 과거 분사는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지, 그치? 뭘 추정할 수 있냐면은 The Components of Love, 사랑의 구성 요소. Proposed by Steinberg. 스테인버그에서 제시되어진 사랑의 구성 요소는 can be found in all countries.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분사구문, 콤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라고 했습니다. 많은 원천들, 콤마 찍고 ing라고 찍겠지? 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원천들이죠. 문화인류학, 또 심리적 연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소스들, 원천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연결사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며 what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잖아요. What does appear to vary across cultures, however, is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다 그랬지, 그치? 주어가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도 없지, 그쵸?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야, 나타나는 것. Very across, 다양한 여러 문화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땡땡이다. 강조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과거분사,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1번에서 했었지, 그치? 강조점. Placed on the different components of love. 사랑의 다른 성분에 놓여진. 그리고 관계의 다른 유형에 놓여진 그런 강조점. 이런 강조점이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It 대 강조구문 나와 있죠. 대디아는 바로 it be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다. 자, 이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passionate side. 어떤 측면이다? 열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얘기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단어는 이제 뭐 충분히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What do we, 아이고, 뭐야, 1번이네. 2번. We can presume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Components of love, 사랑의 구성 요소들. 누가 제안한 거예요? 스텐버그가 제안한 사랑의 구성 요소들이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의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은 intimacy, 친밀성, 패션, 열정,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적 보편성일 것이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발견되어지는 사랑의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B번에 가서 보니까 Evidence of this. 자, 보편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구성 요소들은 어디든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증거가 하는 원천에서 나오는데 그 원천이 포함하고 있는 건 문화인류학, 심리학 연구,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사랑에 관한 시, 그런 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자원에서 이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
문화 인류학을 보나 심리적인 연구를 보나 세계 전 세계에 걸친 사랑에 관한 여러 시들 보면 친밀성,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What does appear to vary cross cultures? 다양한 여러 문화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emphasis, 강조점이라 해야 되지, 강조점. 다른 사랑의 성분에 놓여져 있는 강조점. 관계의 다른 형태에 놓여져 있는 강조점. 이 강조점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조점은 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A번에 가서 In collectivist cultures, 집단주의 문화. 예를 들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를 지닙니다. 무엇보다는 연인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보다는 가족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를 지닙니다. 그런데 in individual cultures like those of Northern Europe and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나 북유럽의 문화와 같은 그런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우정과 낭만적 관계가 가족과의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and often win, 흔히 이겨요. 가족보다는 친구, 연인과의 관계가 우선시된다, 이런 얘기지. 마찬가지로 C번에 가서, the concept of duty, similar to Sternberg's concept of commitment, 이 스텐버그의 헌신의 개념과 비슷한 그런 의무의 개념이 absolutely central to Chinese Confucianism, 중국의 유교에서는 절대적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 의무가 대조적으로 Judging by the mountains of romance novels, love songs and beauty products found in North America. 판단해 보건대 아주 많은 그 낭만적인 소설, 또 사랑에 대한 노래, 그리고 미용 제품들, 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어지는 미용 제품들로 판단해 보건대 이런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그 열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공통적 요소들은 비슷하지만 문화마다 어디에 더 강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건 다르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갑시다.